네, 코로나19 방역 완화 조치로 해외 관광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가운데 한국관광공사와 제주관광공사, 관광협회, 그리고 한국공항공사가 업무 협약을 맺고 제주관광 활성화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네, 중국 정부의 관광 비자 발급 제한과 또 항공편 부족 등이 과제로 떠올랐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항공정책기관이 협력하는 첫 사례여서 실효 있는 대책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영석 기자입니다. 코로나 이후 제주를 기점으로 한 국제선이 조금씩 재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항되고 있는 제주 직항 노선은 싱가포르와 태국 방콕, 일본 오사카, 대만 타이페이 4개 노선입니다. 홍콩 노선은 지난달 재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됐다가 다음 달 말쯤 주 2편 일정으로 복항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의 방역 정책에 따라 유동성은 큽니다. 기대를 모으고 있는 중국 노선은 다음 달초 시안을 시작으로 서서히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국제 관광이 본격화되면서 주변국들과의 무한 경쟁 체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 4개 기관 단체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한국관광공사와 제주관광공사, 제주도관광협회, 그리고 한국공항공사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공동 협력하자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는 항공 노선 확대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인 경우 사실상 포화 상태로 슬롯, 즉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배정된 시간대를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행사만이 아니고 이거를 계기로 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전략적인 회의, 그다음에 실행 이거를 해서 국제 관광객이 제주도에 많이 올수 있도록 이렇게 상호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제주관광 홍보 마케팅은 물론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광과 항공 정책 집행기관이 모두 모여 공동 협력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이번 다자간 협력이 얼마만큼의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최영석입니다.